56번째 서핑을 위한 요가를 하러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 오늘도 해무가 올라오네요. 안개가 가득합니다. 아침에 약간 물이 들어와 있어서 패들보드를 타고 무딱선까지 갔다 오고 지금은 데크에서 염난개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 염난개 한 마리가 있는데 염난개 한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염난개가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이 빠진 지 대략적으로 30분 정도가 지났고 30분 정도가 지났고 지금은 염난개들이 여기도 한 마리가 활동을 시작하네요. 지금 보면 열심히 모래를 둘이 싸우네. 두 마리가 지금 한 마리가 너미 집에 가서 시비를 붙이고 있는 모양인데 쏙 들어가서 바로 데크 위에서 염난개를 관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한 마리가 지금 활동을 시작, 지나간다. 모래 속에서 염난개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시점에 염난개를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지금 염난개가 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모래 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물이 빠져나간 다음부터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래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때 모래를 안쪽으로 우선 당겨서 밖으로 구멍을 만든 다음에 다시 안쪽에 있는 모래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파면 그 다음부터는 먹이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고프로를 안 가지고 와서 휴대폰으로 요가 영상을 촬영할까 합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혹시 저기 텐트 치신 분 아니시죠? 아니에요. 여기 주민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없어졌어요? 네, 텐트만 있고 사람이 없어갖고요. 아, 그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요? 아, 아니요. 이게 지금 왔어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주세요. 예. 요가를 마쳤습니다. 바다가 아주 안개가 자욱하네. 아침에 저기 포구 앞쪽에 텐트를 쳐놓은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사람이 없어서 신고가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나와서 지금 텐트 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중인 것 같은데, 그냥 걸어서 왔을 리는 없을 테고 차량을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요거를 마치겠습니다.